우리나라에선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물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한 고래류는 허가를 받고 유통하는데요. 단속 강화로 공급이 줄다 보니 고래 고깃값은 오르고 이를 노린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끈질긴 수사 끝에 불법 포획 유통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늦은 시각, 어둠 속에서 몇몇이 배에 있던 수상한 자루를 1톤 트럭으로 바삐 옮깁니다. 첩보를 받고 잠복한 해경이 덮치자 자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불법 포획한 뒤 해상에서 해체한 밍크 고래입니다. 해상 운반선 어창가 차량에 보관돼 있는 고래 고기는 모두 94자루로 시가 약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가 경주 감포항과 포항 양포항에서 육지로 운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끈질긴 수사 끝에 일당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소형 어선에서 서는 2명이 귀가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선은 주변 어선들보다 선체가 말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어선과 달리 해상 운반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운반체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는 고래 불법 포획선도 검거하고 선원 5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구룡포항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 해경 항공기를 출동시켜 고도 6,000m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인양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비 함정에서 약 20회리 1시간 동안 추적하여 도주하는 포획선을 정지시켜 정밀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합판상에서 살점 1개와 2개의 혈흔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해경 연구센터 DNA 분석 결과 포획선 선원들은 검거 당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고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포획선과 함께 공조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고래 고기를 구입한 3개 업체를 수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 24일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걸쳐 고래 포획, 유통, 판매 사범 총 5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이 중 13명을 구속하였고 12명을 불구속하였으며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 고래고기 확보를 위한 불법 행위는 갈수록 진흥화하고 조직화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한 마리당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